홈쇼핑에서 막 구스가 들어가 있다 어쩐다 막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게 있어요. 필로 딱 뜯어보면 구스랑 그냥 포섬이랑 비율이 한 8? 고객님께서 한번 리폼을 받으셨대요. 간격도 안 맞고 복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네. 네, 안녕하세요. 리나의 김과장입니다. 오늘은 B&B 이탈리아의 CT라는 모델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모델 소개하기에 앞서 오늘은 초대 손님이 있습니다. 네, 앞으로 저와 같이 유튜브를 이끌어 나갈 친구인데요. 사실 저보다는 현장에서 고객님들과 자주 볼 수 있는 분이에요.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박진영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리아. 리나이란 뜻. 그럼 제품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이 모델은 B&B 이탈리아의 CT라는 모델인데요. 저희가 처음 B&B 이탈리아를 접해본 게 한 4, 5년은 더 된 것 같아요. 성수동 갤러리아 4에서 가죽 제품을 패브릭으로 다 바꿔달라고 하셨어요. 그때 그렇게 작업을 한번 해드렸었고, 그 이후에 이제 청담동 그 되게 고급 빌라에서 내장재를 교체를 하면서 쿠션을 딱 빵빵하게 보강을 해드렸던 기억이 있고, 그 후에 이제 해리 모델을 2번 리폼을 했었고요. 또 최근에 다시 CT 모델이 들어왔습니다. 아, 2월 달에 하나 또 했었네요. 내추럴 가죽을 한번 다 교체를 했어요. 그렇죠. 박 대리님, 네. 이 모델이 언제 디자인된 것 같아요? 디자인으로 봤을 땐 되게 세련돼 보여요. 몇 년 안 됐을 것 같아요? 한 5년? 이 제품 디자인된 지 거의 40년이 다 돼가요. 이 디자인이요? 네. 우리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해리 모델 같은 경우에 95년도에 나왔던 모델이니까 그것보다 오히려 더 10년 이상 더 먼저 디자인된 제품이죠. 그렇게 치곤 되게 좀 세련되게 봤다. 말했잖아요. 그 B&B 이탈리아의 철학이라고 할 수가 있죠. 타임리스. 시간이 지나도 디자인이 변하지 않는다. 올드해 보이지 않는다. SG1. 네, SG1, 그쵸. 네, 그리고 요 지금 해리 모델이랑 요거 CT 모델 두 가지 다 치테리오가 다 디자인한 제품이고요. 보통 원래 이제 그 치테리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유명한 건축가의 이름을 따와서 모델명을 이제 적용을 시키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거 베이시티 같은 경우에는 건축가나 누구의 이름이 아니라 본인이 그냥 작명을 하신 것 같아요. 특이하지 않아요, 그냥? 그렇죠. 암이 이렇게 돼 있는 게 굉장히 좀 특이하긴 해요. 맞아요. 보통 이제 B&B 이탈리아 제품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시트 쿠션을 드러내면 이제 하부 마릭스천에 B&B 이탈리아의 로고랑 품질 보증서가 잡혀 있어요.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들어봐요. 무겁죠? 네, 이거 아까 들어봤는데. 네. 진짜 무거워. 이게 왜 그러냐면은 100% 굳세요. 포섬이 아예 없어요. 포섬이. 그러니까 가격도 엄청나게 비쌀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구스도 물론 등급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비율 자체가 100%입니다. 국내 시중에 이제 뭐 구스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뭐 홈쇼핑에서 막 구스가 들어가 있다 어쩐다 막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게 있어요. 필로 딱 뜯어보면 구스랑 그냥 포섬이랑 비율이 한 3대 7? 2대 8? 포섬에 구스가 좀 섞여 있는 정도. 그래서 앉아도 이렇게 많이 꺼지지가 않아요. 뭉치지도 않아요. 포섬 같은 경우에는 막 되게 뭉쳐가지고 그렇죠. 승립을 틀어주듯이 막 털어야 되는데 구스만 100%면 전혀 그런 문제도 없어요. 자, 오늘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께서 사용하신 지가 한 20년? 한 30년 가까이 사용을 하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꺼져가지고 비포 사진이 아마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거의 그냥 완전히 다 주저앉아 버렸었고, 그리고 이사하시면서였나? 하여튼 누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잡아 뜯어가지고 이 모서리 부분이 아예 완전히 한몰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B&B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게 프레임이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폼 몰딩 기술이라 그래가지고 건축물 지을 때 거푸집에다 놓고 이제 콘크리트 막 쏟아 부으면은 시멘트 쏟아 부으면은 건축물이 만들어지듯이 B&B 이탈리아 제품 같은 경우도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너졌을 때 복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예. 네. 우리 그 좀 투덜대는 최원영 부장님께서 엄청 툴러대셨는데 어쨌든 간에 복원을 완벽하게 해드렸습니다. 이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이것도 평생 사용을 하셔도 전혀 문제 없을 거예요. 몇 분 백 같은 거 아니에요, 진짜? 그렇죠. 뭐 에르메스 백처럼 물려줄 수도 있는 정도의 그런 소파라고 보이죠. 그리고 프레임 쪽에 이렇게 패브릭은 그냥 교체를 안 하셔도 된다고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고객한테. 근데도 최대한 비슷한 컬러로 교체를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국내 원단으로 교체를 해드렸어요. 고객님께서도 그건 알고 계시고, 브리티시 린넨이나 이태리 린넨 같은 경우에 야드에 뭐 30만 원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국내 원단으로 깔끔한 걸로 최대한 느낌을 살려가지고 교체를 해드렸습니다. 자, 요 모델도 똑같아요. 옆에 있는 3인 모델과 동일한 데이시티 모델입니다. 뒤에 판과 암 다리빨 제외하고는 다 교체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팔걸이 보시면 가뭄 났죠? 가뭄 났어. 네, 진짜 무슨 뭐 가뭄의 논바닥처럼 완전 쫙쫙 다 갈라졌는데 저희 2월 달인가 3월 달에 리폼을 맡기셨던 분이 계신데 요 데이시티는 아니었고 1인용과 3인용이 똑같이 완벽한 디자인이 동일한 데이시티 모델이었는데 고객님 같은 경우에 팔걸이가 손상이 너무 심해가지고 리폼을 저희한테 맡기시면서 이제 팔걸이도 B&B에다가 물론 B&B는 아니고 이제 인피니 매장을 통해서 구매를 하셨겠죠? 하셨는데 이 팔걸이 이거 하나의 가격이 얼마인 줄 아세요? 박재인 알고 있죠? 전 알죠. 네. 그때 아마 수량도 부족하셔서 한 세트만 구매하셨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그래서 고객님께서는 뭐 3인용, 1인용 보고 좀 심한 쪽을 교체를 해달라고 하셨는데 이게 3인용과 1인용 팔걸이의 뎁스가 달라요. 그래서 3인용 쪽만 교체를 해드렸는데 제가 듣기로는 팔걸이 이후 하나에 40만 원이라고. 그러니까 한 세트에 80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한 세트에 80? 네, 그러니까. 사실 근데 저는 이 소파 가격에 비해서 그 정도면 뭐 그냥 양호한 편이 아닌가. 그죠. 뭐 소파 하나에 뭐 4천, 5천 넘어가는데 뭐 팔걸이 안에 40만 원이면 뭐 1%면 뭐 그 정도는. 네. 사실 요 모델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께서 한번 리폼을 받으셨대요. 가죽은 제가 봤을 때는 좀 괜찮은 가죽을 썼던 것 같아요. 문제가 막 이 더블 스티치가 간격도 안 맞고 삐뚤거리고 막 왔다 갔다 해가지고 되게 꼴보기 싫었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말씀드리기 전까지는 고객님이 인지를 못하고 계셨어요, 그거를. 지금 저희 거 보시면은 라인이 삐뚤지도 않고요. 간격도 그냥 동일하게 쭉 이렇게 나갔어요. 원래 B&B의 그 디자인을 최대한 살리려고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요 제품 같은 경우에 고객님께서 너무 많이 꺼진다고 하셔가지고 내장재를 교체를 해드렸어요. 한번 앉아보세요, 박사님. 어때요? 약간 통통한 느낌이죠? 통통 침대? 침대라 그래야 되나? 요거는 내장재가 크게 들어갔어요. 잠깐만. 에어폼. 아, 네. 그래서 그렇구나. 50kg짜리 밀도에 에어폼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원래 하다진 않아요. 예, 밀도가 높으면 대개는 좀 딱딱해요. 물론 이제 스펀지 물성이랑 밀도랑 뭐 이렇게 비례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아무래도 밀도가 높으면 좀 딱딱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에어폼 같은 경우에는 라텍스처럼 타공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기 통기가 잘 되다 보면 내구성도 높아지고 진드기라든가 이런 게 서식을 할 수도 없고 쿠션감도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요 가죽 자체가 풀그레인 가죽이에요. 등급은 이제 가공을 아예 안 한 풀그레인 가죽이고요. 네. 그 탑그레인 제품 같은 경우에 빵대가 되게 넓으면 앉았다 일어나면 엉덩이 자국 그대로 쭉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판매처에서는 아마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뭐 가죽은 원래 그런 겁니다. 뭐 이게 좋은 겁니다. 라고 말씀을 하실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풀그레인 같은 경우에 탑그레인에 비해서 섬유 조직이 굉장히 촘촘하기 때문에 후도가 얇아도 앉았다 일어났을 때 쉽게 늘어나거나 이럴 일이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전에 리폼한 업체에서는 가죽의 늘어남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죽에다가 스펀지를 본진 처리해버렸어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앉았다가 일어나고 뭘 해도 가죽이 늘어나진 않겠죠. 그렇죠. 대신에 이런 자연스러운 주름 생길 수가 없습니다. 앉았을 때 그 가죽 본연의 느낌이 아니라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그 되게 약간 좀 그 미끄덩미끄덩한 좀 그 느낌이 있어요. 뭐라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여튼 좀 앉아요. 고객님께도 한번 여쭤봤죠. 이거 어떻게 해드리는 게 좋겠냐. 오래 사용하실 거면 혹시라도 원하시면은 우리는 본진 처리가 아니라 스티커로 이제 접착을 해가지고 가죽에 스펀지를 이렇게 부착을 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원래 B&B 느낌을 최대한 살려달라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가죽 본진 처리 안 하고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태리 하이엔드 브랜드 B&B 이탈리아의 데이시티 모델 알아봤고요. 저희는 다음번에 더 좋은 모델은 없을 거예요. 네. 그렇죠. B&B 이탈리아 급에 맞는 괜찮은 소파를 가져와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에 뵙죠. 리바. 리바. 리나바 이란 뜻. 리나바이. 알았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